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한고 레퀴엠 콜라보 소식이 나왔죠. 드디어 한고에서도 1고에서 당했던 그 지옥같은 레퀴엠 이벤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퀴엠 콜라보가 대체 어떤 이벤트였길래 이렇게 평이 안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이 지옥같던 레퀴엠 콜라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니 그치만 2년 전인걸? 그냥 머릿속에서 그 이벤트 참 개같았지 하는 감정만 남고 이벤트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트위치에서만 방송을 해서 주회를 돌았을 때 영상도 없는데요. 그래서 예전 영상을 보면서 어느 정도 기억에 의존하며 이 이벤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벤트는 보드게임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벤트 퀘스트를 깨다보면 여러가지 주사위를 얻을 수 있고 이 주사위는 1에서 6까지 나오는 일반 주사위, 그리고 1, 2, 3만 나오는 1, 2, 3 주사위, 4, 5, 6 주사위, 그리고 1만 나오는 1 주사위, 2 주사위, 3 주사위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벤트 보상이나 주회로 주사위를 얻고 이 주사위를 굴려서 보드판을 전진할 수 있는데요. 이 보드판엔 총 16개의 일반 칸과 4개의 특수 칸이 있고 일반 칸을 자세히 보면 여러가지 모양의 토큰과 그리고 토큰 위에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해당 칸에 도착할 때마다 한 개씩 지워지고 토큰도 얻을 수 있는데요. 또 두 개의 토큰이 있는 칸은 총 5번에서 아이콘이 모두 지워져야 두 개째의 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특수칸에 있는 토큰은 도착할 때마다 얻을 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무튼 토큰 중 21개는 이렇게 보드판을 돌아다니면서 얻어야 하고 나머지는 이벤트 스토리를 깨다보면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이 판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주사위. 이 주사위는 상점에서도 살 수 있지만 상점에서 사는 걸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결국 후반부쯤에는 직접 주회를 돌아서 주사위 파밍을 해야 하는데요. 근데 이벤트 예장에 주사위 추가 드랍도 없고 심지어 주사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주회를 정말 많이 돌아야 주사위를 넉넉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사위를 넉넉하게 파밍해도 내가 가고 싶은 특정 칸에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주사위를 굴려서 운으로 도착을 해야 하는데요. 안 그래도 가차도 운인데 이 이벤트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클리어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쓰레기 같은 이벤트입니다. 믿을 건 이 확정 주사위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수 칸을 자세히 보면 6번째 칸과 16번째 칸에 11번 칸으로 강제 이동 칸이 있는데요. 아마 의도는 11번 칸에 토큰이 6개가 있어서 더 쉽게 토큰을 얻게 해주려는 의도 같은데 근데 실전은 그게 아닙니다. 저 망할 두 개의 특수칸 때문에 11번 칸을 밟고 다시 주사위를 굴렸는데 16번이 나와서 다시 11번 칸으로 가고 또 어떻게든 저 칸에서 나와 다른 칸을 노리려 했는데 6번 칸에 도착해서 다시 11번 칸으로 강제로 가고 통칭 11번가 때문에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는 배포캐만 얻고 빠르게 선전을 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토큰을 다 모아야만 보그랩을 5까지 올릴 수 있고 또 첼더널 깨보고 싶어도 이 보드판에 있는 모든 아이콘을 없애야 겨우 열립니다. 즉 특수칸 제외 모두 5번씩 총 80칸을 밟아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이벤트부터 뭐가 나오냐, 드디어 한고에서도 90불 던전이 나옵니다. 정말 다행히도 클래스는 버서커인데 1라운드에 적 3명, 2라운드에 1명, 3라운드에 1명 이렇게 나오는데 게다가 피통도 2라운드 28만, 3라운드 42만이라는 굉장히 고스펙의 던전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한고우는 아직 코얀스카야는 무슨 케밥도 아직 안 나와서 이런 90불 던전을 도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 거기에 체감상 이벤트 예장 드랍도 드럽게 안 돼서 저는 결국 저 보드판을 다 깰 동안 예장을 풀도를 못하고 이벤트 종료를 했습니다. 예장을 풀돌 못했으니 당연히 첼던 최단클도 못했고요. 이벤트에서 생각나는 점은 여기까지인데 참 한고에도 동일한 사양으로 이벤트가 들어올지 아니면 불편한 점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들어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근데 솔직히 이 오리지널 보드판을 즐기는 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싫었던 이벤트 중 하나인데 한고 여러분들 부디 즐겁게 플레이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2년 전 플레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 3, 1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걸어가래. 3, 3 나와, 3, 3, 3, 3. 아, 진짜 지랄이다, 지랄이야, 진짜. 덤블린 다이스. 3만 안 나오면 돼. 와, 씨, 왜 음성인신 게임이야? 한 번도 못 밟았어, 여기. 이게 운이 지금 말이 돼요, 이거, 이거? 지금 이 칸을 이렇게 도는 동안 한 번도 못 밟았어, 지금까지. 설마 1, 2, 3 주사위인데. 1만 안 나오면 된다. 걸어가래. 2, 3, 2, 3, 2, 3, 2.
진짜 없냐? 1, 2, 3, 4, 4, 1. 걸어가래, 나이스. 1. 아. 다시 1. 1. 1. 걸어가래, 나이스. 1. 1, 4, 5, 6, 7, 4, 위로. 1, 2, 3, 4, 5. 5, 5, 5, 5, 5, 5, 5, 5, 5.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4, 4, 4, 4, 4. 와, 진짜 귀신 같네. 일단 멀리 가자, 멀리 가자. 야, 멀리 가자고, 멀리. 얘, 멀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